황금 발라 앤님, 황금형인가요? 비싸지 않을까요? 황금형은 아니에요. 소멸성인데 일단은 황금형처럼 페이백 되고 내 보험료도 황금해주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 운전자 보험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밝은미래님, 여기 자부상이 얼마인가요? 70만원까지 와우. 가입이 돼요. 근데 내가 100대 빵이든 5대 5든 50만원은 무조건 나오고요. 나머지 20만원은 꼭 차대차 사고해야지만 돼요. 차대차 사고 일시에 내가 무과실, 상대방이 100% 과실이고 내가 0, 0%야지만 20만원이 추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부상 70만원이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영수님, 갱신형만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자부상 축소된다고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근데 비갱신형이나 갱신형이나 보험료는 솔직히 많은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비갱신형 해도 될것 같은데 비갱신형 보험료가 좀더 비싸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면 비갱신형으로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머스크님, 내가 낸 보험료 돌려주면 월 보험료는 가성비 있나요? 그럼요. 보호망 하면 가성비, 가성비 하면 보호망이잖아요. 저 보호망 비싼 상품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요 상품은요, 더블 페이백이에요. 내가 냈던 보험료, 앞으로 미래에 내가 낼 보험료, 그두 가지를 곱하기 두 배, 더블 페이백으로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자부상 7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